자, 그럼 지금부터는 변비에 대한 상식을 퀴즈로 풀어보면서 변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선생님? 첫 번째 문제 내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은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특히 비타민 A와 B, C, 항산화 성분 함량이 높아서 피로 해소와 감기 예방, 노화 방지까지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과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양가가 풍부한 감도 많이 먹으면 변비가 생긴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과연 맞아요. 사실일까요? OX 중에 하나로 답해 주세요. 오! 들어왔어요. 감이 변비, 감 많이 먹으면 변비 생길 수 있다고. 특히 그 가운데 쪽에 이게 심이라 그러나요? 근데 그 부분이 좀안 좋다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좀 떼어내고 먹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맞을까요? 오? 네, 정답은 O입니다. 아. 감을 많이 먹으면 변비가 생긴다는 속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에 풍부한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탄닌은 물에 녹는 수용성 탄닌과 액체에 녹지 않는 불용성 탄닌으로 나뉘는데요. 이 가운데 변비와 관련 있는 것은 떫은 맛을 내는 수용성 탄닌입니다. 수용성 탄닌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대장에서는 수분을 흡수해 변을 딱딱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주로 덜 익은 떫은 감에 많이 들어 있고요. 감을 많이 먹으면 변비가 생긴다는 속설도 이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맞췄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이어가 볼까요? 네, 보통 화장실에 한번 들어가면 오랜 시간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이 나올 때까지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스마트폰을 들고 간다든지 신문을 들고 맞아요. 가는 경우도 네.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변이 나올 때까지 계속 앉아 있어야 할까요? O일까요? X일까요? 사실 이 관련 얘기를 많이 들어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으면 안 좋다라는 얘기도 들어봤고, 근데 아까 사실 장에 잔변이 안 남아 있는 게 좋으니까 잔변까지 싹 비울 수 있도록 오래 앉아 있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올까요, 있을까요? 저는 자, 오래 앉아 있으면 안 좋다로 가보겠습니다. 안 좋다, X 네, 찍어봅니다. 정답입니다. 답은 X, 안 좋다입니다. 이런 습관은 오히려 변비를 더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비뿐만 아니라 치질이라든지 항문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가장 건강한 배변 습관은 변기에 앉은 후에 2분에서 8분 이내로 배변을 마쳐야 합니다. 만일 변이가 없다면 화장실에서 잠시 나온 뒤에 다시 참지 못할 변이가 느껴지면 그때 다시 화장실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변을 참는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 이로 인해서 변비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변이를 참지 말고 화장실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싹 비워오겠다고 무조건 오래 앉아 있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건강한 내일. 쿠키 건강 TV.